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은, 자, 우리 다음파 복귀한 지 이틀째예요. 팅버그가 있었죠. 어제 제가 메이플 들어갔는데 팅버그가 너무 많았죠. 근데 팅버그들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아니면은 뭐 이유, 뭐 이렇게 적당한 뭐 합리화 선에서 좀 합의도 좀 해볼 거고요. 만약에 메이플 스토리가 아예 진행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요. 제가 그냥, 여기서 딱 멈추고요. 제가 이제 팅버그 쓰시는 분들 닉네임을 전부 다 알아왔거든요. 전부 다 알아요. 한 네다섯 명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합의를 해보고 만약에 영 안 된다 싶으면 메이플 1은 그냥 스탑을 하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일단 저는 합의를 보고 이게 뭐 정 안 되면은 이렇게 좀 길게 뭐 나가야 되겠죠. 일단은 합의를 보고. 아이 스틸은 괜찮아요. 뭐 스틸은 뭐 괜찮은데 내가 피해 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그 팀버그는 게임이 꺼져 버리니까 게임이 꺼지면 곤란하거든요. 예, 게임이 꺼지면 곤란해요. 정말 게임이 꺼져 버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 메이플 2는 안 해요. 메투는 안 하고요. 그 뭐 하스스톤이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떴죠. 하스스톤 제가 하스스톤 방송할 때 시청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9,500명까지 찍었었는데 하스 뭐 가볍게 한 50, 30만원 정도 질러가지고 카드깡 딱 하고 재밌을 것 같죠. 머리 밀어버리고 싶네요. 머리 스타일 뭐냐? 버섯도 아니고 아우 여기가 어디냐면 구로예요. 예, 구로니까 지금 닉네임 기억했거든요. 쪽지 한번 주시고 그 바리깡 들고 오세요. 예. 아, 뭐 미용실 뭐 미용과 맡기고 좋네요. 예. 꼭 연락 주시고요. 밀어 주세요. 예, 일단은 기다려 봐요. 아,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메이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팀버그들이랑 좀 합의를 보죠. 일단 팀버그 형님들 제가 여태 좀 무리했죠. 아, 우리 팀버그 형님들 저보다 나이도 어리시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사람 괴롭히고 하는 거 뭐 누구나 즐거워하니까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진짜 뭐 용서를 제가 좀 바랄게요. 예, 용서를 좀 바라고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팀버그 형님들 전화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팀버그 형님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우리 팀버그도 어차피 팬이기 때문에 형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형님들. 예, 팀버그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은 제가 들어가면은 친구지 마시고 예, 저랑 좀 얘기 좀 나누죠. 대화창에서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얘기 좀 나눠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그렇게 무턱대고 팀버그 쓰지 마시고 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메이플 스토리 한번 켜보도록 할까요? 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팀버그 형님들. 예, 팀버그 좀, 자, 일단 메이플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캠 화면 작아요? 좀 작아요? 예, 조금만 더 크게 할게요. 이렇게. 자, 메이플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팀버그 형님들, 진짜로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분 누군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쿠가쿠가 출신 팡요입니다. 네, 쿠가쿠가 출신 팡요라고 합니다. 네, 쿠가쿠가에서 왔고요. 예. 네. 그, 쿠가쿠가가 뭐냐면은, 아프리카 그 뭐, 거기랑, 몰락한 쿠라고 있어요. 예, 네, 거기랑 좀 합쳐진 형태의 그 단어입니다. 예,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캠 줄여요. 너무 커요. 아, 내 방송은 캠이 생명인데. 에헤이. 정록이는 접었네. 아, 이게 정록이를 만나야 되는데 정록이가 없네. 기다려봐요. 자, 잠깐만요. 자, 비번 좀 치고. 여러분들 앞으로 방송을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방송 열심히 할 거니까. 아 근데 내가 여기서 방송하는 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아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메이플만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예전 시청자 만들 자신 있습니다.
제가 메이플 스토리 복귀를 위해서 정말로 현금 1억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로 또 어마어마한 클래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팀버그님들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일단 들어갈게요 여러분. 메이플 아유 놀라지 마세요. 저 메이플에 3억 5천 썼어요. 아유 놀라지 마요. 한 달에 5천만원 쓴 적도 있어요 A사에서. 예, 다음 아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자 기다려봐요 친구 챗 초대. 아 기다려봐요. 한우리 기어. 일단은 이 친구는 그 팀버그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대빵 대장. 팀버그들의 대장이에요. 이 친구들은 팀버그의 대장. 아 우리 형님 들어오세요 형님. 아우 얘기 좀 하죠. 너무 팀구지 마시고 형님. 이 친구가 그 나랑 알게 된 지 한 3년 됐는데 형님 초대 좀 받으세요 형님. 예 한드리 형님 초대 좀 받아줘요. 초대 한드리 형님. 아 안 받으시네. 저희 도희 형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드리 형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다음팟 PD를 하게 된 팡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형님 아 네 형님 말 들어야죠 형님. 예 형님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 형님들 하늘이 형님 옆에 계시네. 네 형님. 아 다름이 아니라 아 제가 또 오랜만에 방송하는데 야심차게 새 출발하는데 형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 형님 아 솔직히 돈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죠 형님. 아니 돈 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형님. 아니 핵쟁이가 아예 핵쓰시는 형님께서 예 아니 그런 합의 말고 좀 다른 방면으로. 아이 돈 가지고는 너무 그 갈취잖아요 형님. 솔직히 핵쓰시는 건데 어 그럼 뭘 주시게요? 제 사랑과 관심을 드릴게요. 그 형님들 관종이잖아요. 아니 관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어 하시니까 관심을 드릴게요. 아유 관심 드리면은 좋아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하면 좋아할만. 아니 솔직히 돈은 아니에요 형님. 아니 근데 페이가 아니라 아니 관심을 드릴게요. 아 진짜로 님들 관중이잖아요. 아 진짜 아니 관심을 드릴게요. 관심.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요. 아 좀 같은 편 되자고. 아 왜 그래. 아 저 새 출발하는데 오랜만에 메이플 제대로 해보겠다는데 나도 한번 블레스트 한번 키워봅시다 형님들.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형님들 아니 합의가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돈을 저 주면은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럼 제 전재산 드릴게요. 그럼 제 전재산 드리면 돼요. 5,900만원. 아우씨 이것도 아까운데. 어? 5,900만원 있어요. 네 5,900만원 외소가 있는데 아이 미친 소리. 아 이런 미 X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무슨 타일 15성이야. 이거 현금으로 500인데 아니 500만원짜리 될래. 이거 이상한 거지 이거. 돈도 많잖아. 아니 내가 돈이 어딨어. 아 저기요 돈이 없어요. 아 뭔 방송비야 이 메이플쇼 방송비. 그 스포 말하시는 거죠? 그거 얼마 안 돼요. 큐브 수 20번 돌리면 끝나요. 뭔 소리야. 강남에서 사는데 지금 힘들어서 진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한우 형님 그 저랑 인연도 있는데 아 방송 좀 합시다. 예? 방송 좀 합시다.
아니 방송 좀 해요 진짜. 님은 나와 한 계약이서 계약이 뭐죠? 계약이 뭔가요 님? 계약 그 시추이냐고요? 아니 얘네 성인이에요 성인.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야 나는. 성인이라니까? 네, 아니 나 미치겠어요 진짜 왜 그런지. 야 기다려봐 여러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자, 이게 말, 이렇게 뭐 너무 자제해주시고, 일단 합의 좀 보고. 파이님, 우리 고소하려고 변호사 선임까지, 아니, 근데 했는데요. 그, 형님, 근데, 개인으로는 고소가 안 되더라고요. 힘이 약해서, 예, 이 팀버그 이게 좀 해볼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합의를 좀 보자는 거예요. 야, 합의 좀 보고 그 한두리 형님 그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아, 친하게 지내고 아니 친하게 지내고 아 형님들 방송 오랜만에 하는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진짜 부탁 좀 드리고 아니 돈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 예? 돈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앞으로 방송 컨텐츠에서도 그 시청자분들이 님들을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 뭐 재밌는 것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건 님 생각이고 우린 돈 이런 개 이런 개나리 같은 형님들 아 진짜 이러지 마요. 야 진짜 다음 판 오케이 잠시만요. 아 이제 여러분 다음 판에서는 이게 욕설을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개나리가 이건 괜찮죠? 아, 자, 기다려봐요. 아, 형님들. 아,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또 오자마자 메이플 원 못하는 건, 솔직히 불쌍하죠?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보, 이런. 아니,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아, 진짜로. 진짜 아니요, 이러지 말고. 메이플 원 못하는 건 솔직히 불쌍하잖아요, 그죠?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아, 진짜로? 자, 얘기 좀 해봅시다. 아,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감성팔이라니! 아니, 저기요. 제 인성보다 님들, 그, 쓰는 게 문제죠. 에, 일단 핵이 불법이고, 그걸로 방송 방해라 하면은, 메이플2 할 때 대놓고 갑질했으면서, 아니 메이플2는 팀버그 없으니까 안 그래요? 팀버그 없었고 그 뭔 말하는 거야? 내가 언제 갑질을 했어? 내가 유저들한테 뭔 갑질을 해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길동원이 한 거지! 아니 저 얘기 아직도 하냐?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길동원이 했지! 야, 네. 그니까, 내가 길드원한테 뭐 프로필 받고 길드 가입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시청자분들 아무나 가입해준 건데. 뭐, 어떡하냐, 그, 나, 뭐, 어떻게, 그, 그래, 그,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러면은. 아, 물론 내가 그때 사과를 했지만. 아, 기다려봐요. 아, 미쳐버리겠네. 아니, 진짜, 그, 자, 한우 형님, 님이 대장이죠. 히히키가 부대장? 아 히히키 형님 죄송합니다. 아, 대장이시구나.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아, 대장 부대장 없어? 그 아니 한우리가 대장이라고 누가 말해주던데? 아 그래? 야 팀버그 진짜 쓰지 말자. 나 아니 진짜 메이플 원 나도 좀 해보자고. 야 지겹지. 근데 나 메이플 끄면 너네 관종짓도 못하잖아. 구미가 당기는 거 좀 관심을 준다고. 너네 관종이니까. 아니 맞는 말 하는데 왜 그러지? 관종 맞잖아요 여러분들. 야 관종이니까 관심을 줄게. 어 아! 뭐야 왜 관종이랑 협상하고 있어요? 아 이게 여러분들
이 팀버그가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메이플 스토리를 들어가자마자 얘네들이 핵으로 튄 거예요. 그냥 게임이 꺼져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메이플을 못하니까 방송을. 야 그럼 내가 왜 안 입고 온 거야? 그 옆집도 있는데 왜 내가 안 입고 온 거야? 궁금하다. 진짜 나한테 쓰는 이유가 뭐야? 아니 그거 내가 안 했다니까. 그게 왜 장업장이야? 야 얘도 메이플2 유저였나 보네. 여러분 제가 메이플2에서 뭐 작업장 했다고 한 유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작업장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길드원 6명이서 아이템 나온 걸 나한테 아이템을 몰아받았거든 내가. 근데 그게 왜 작업장이죠? 나 진짜 아 제가 기다려봐요. 아니 그게 왜 작업장이야. 여러분 작업장이 뭔지 보여드릴까요? 이 작업장은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크로 돌리면서 어? 내가 보여줄게요. 내가 작업장 현장을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해할 거야. 여러분 진짜로 실제 작업장 가면 이렇대요. 에?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게 작업장이 이게 매크로 돌리는 거예요. 저거 다 매크로 돌리는 거 저거. 저 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업장이 이게. 나는 그냥 길드원들한테 아이템 받았을 뿐인데 여섯 명이 먹은 거 받았을 뿐인데요. 아니 그게 왜 어부신냐? 템 받는 게. 야 그게 어부신이야. 판이 집인가요? 아이 저게 무슨 내 집이야.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 오해하니까. 누가 보면은 작업장 해가지고 막 현질하는 사람인 걸로 착각하겠네. 아닙니다. 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땡땡 앤 캣이라고 예 그걸 이용했지 작업장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뷰징 정의요? 아니 근데 그만 이야기하고 저기 님 근데 몇 살이에요? 히키야 몇 살이야? 예 궁금해서요. 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보다 어리죠? 나보다 잘나고 있어요? 메이플 나보다 잘해? 스쿱 나보다 높아? 작품 나보다 빨리 잡아? 이것들이 진정한 매창 인생을 몰라보고. 아우 뭘 자꾸면 아우 진짜. 야 내가 나는 이 그 화장지마저도 메이플 브랜드를 써 임마. 어? 내가 얼마나 메이플 광팬인데 임마. 메이플을 사랑한 사람이고 어? 큐브는 내 운명 시키가 어? 진짜야. 아이 진짜 팀버그 하지 마요. 팀버그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럼 합의할게요. 제가 캠으로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요즘 대세. 아 한번 봐요 일단. 아 일단 한번 보세요. 일단 한번 보시고 그 요즘 이게 신기한 건데 아 일단 한번 보세요. 아 보시고 그 제가 이거 친척동생이 사달라고 해가지고 사주면서 저도 산 건데 형님 이거 보시면 신기할 거예요 진짜. 그 요즘 그 유행하는 건데 그 터닝맥카드라고 한번 보세요. 아 이거 한번 보시면은 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차예요. 자동차인데 변신합니다. 와우 기가 막혀요. 이게 변신하는 자동차인데 형님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아 진짜로. 아니 내가 이거 선물로 줄 테니까.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줄게요. 딱 수준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랑. 아 너무하시네. 아니 진짜 너네 오늘도 팀버그 하면 나 메이플 원 떠난다고 또 방 얘 좀. 아이 너무하네 진짜로. 아 항상 이런 식이야. 아, 형님들 솔직히 저랑 적으로 두는 게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친구가 좋죠. 나랑 알고 지내면은 어 나중에 뭐 그 곱창에 소주 한잔 할 때도 어
이렇게 뭐 너네랑 이렇게 하늘이랑 뭐 희익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뭐 곱창이 소주 한잔 하면서 그래 너네 그랬었지. 어 그때 뭐 재밌었어. 그래도 뭐 방송 컨텐츠 뭐 잘 살렸다. 뭐 이러면서 뭐 소주 한잔 할 수 있고. 아니 뭐 돈으로 따져 얘는. 헤헤. 저기 왜 자꾸 돈 문 얘는 다 돈으로 보냐. 아유.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아니 내가 여러분 진짜 진지하거든요 저? 진짜 이거 어떻게 아 진짜 마음이 아프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아. 일단은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랑 좀 합의가 돼야 아 메이플을 할 수 있는데 아 극혐이네. 아 진짜 어떡하냐. 여러분 잠깐만요. 아이고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할까요? 뭐 방법이 없나? 방법이 없나 방법이? 아예 신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 근데 아, 그 일단은 그, 또,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합의를 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 뭐, 협박성이에요. 아, 그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 여태 캡처한 게 많아요. 얘네들이 지금 한, 지금 이런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아, 3년 정도 됐는데, 이 핵은 유포가 되는 핵이 아니라, 똑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니까, 항상 걔가 걔예요. 아,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캡처를 해놨긴 했지. 야 근데 너네 진짜 이거 쓰면 안 돼. 뭐 진짜로 나 회사에서 어? 한 번만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푸는 쪽으로 해봐라 이랬거든.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야. 농담이 아니라니까. 복잡해서 안 할래? 아니면 메이플 안 할래? 메이플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메이플을 하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막 직업 육성하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저기 계약이 안 끝났어. 아 진짜 후회할 텐데. 여러분 말이 안 통하죠? 얘네 그러니까 얘네가 항상 이래요. 이게 항상 이러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떡하지. 알았어 그럼 아이템 주면 돼? 그거 얼마짜리 주면 되는데. 나 비싼 게 없어. 내가 지금 내가 낀 장비 빼고는 다 정리해가지고 비싼 게 없거든. 아 요거 줄게. 요거 줄게 요거. 이거 너한테는 그래도 좀 비쌀 건데. 너한테는 비싼 거 아니냐? 이거 어때 이거? 아니 너한테는 이거 되게 실수. 요거. 아 미안해 이거. 자, 아우 내가 모르고 한칸 내렸어. 아이 오해하지 마 형님. 야 도희 형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모르고 한칸 내렸어요. 아 천룡주. 아니 뭐로 내렸다고 마우스를 형님. 아니 마우스를 좀 내렸고 형님. 천룡추 형님. 아니 그거 아니 유니크템. 아니 뭔 소리야. 노노노노노노 천룡추. 아니 천룡추라니까. 아니 천룡추. 아니 비싼 거야. 5억짜리야 우와 형님. 아, 이거 5억짜리요. 아니 이게 무슨 쓰레기야. 너무하네. 5억이면은 현금으로 3만원인데 하이! 이게 왜 쓰레기예요? 네. 아, 말이 심하시네. 내가 컴퓨터 하나밖에 하나 더 들어와. 얘 뭐, 작업자이네. 너가 작업자이네, 임마. 뭐, 컴퓨터를 켜놨는데 돈이 왜 들어와? 불법 토토 한다고 신고할 거임.
쓰는 주제에 누가 누굴 판단해. 아니 이거 준다고 천명추 5억짜리라고. 와 너무하네 진짜로. 야 5억짜리 5억짜리 싼게 아니라고. 5억짜리 5억짜리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네 얼굴에 침 뱉는 격인 거 모르냐? 아니 여러분 얘 여러분 좀 말이 안 통하죠? 안 통하죠? 그 하늘아 아이스 아이스 그러면 더 비싼 걸로 할게. 아 솔직히 이거 아이템으로 합의하는 것도 웃긴 거야. 아 야 이걸로 하자. 이거 어때? 흰 8% 연금술사의 반지 이거 어떠냐? 이거 어때? 흰 8%의 연금술사의 반지 플러스 천룡추 두 명이서 나눠가죠. 어때? 대신 나머지 팀버그 두 명도 합의해주고 너네가. 오케이 파기님 그럼 님 템창에 아웩 두 줄 템 주셈. 아웩이 뭐야? 아웩 두 줄 템 없는데? 뭔 소리야? 내가 아웨이 템이 어딨어? 여러분 나 아이템을 뜰 확률 두 줄 있어요? 나 없는데 그런 거? 아니 그 아이템 이름이 뭔데? 라썸? 라썸 벨트? 없는 뭔 소리야? 아웨이 한 줄이야. 뭔 소리야? 한 줄이구만. 아 요거 올마이트링. 아, 요거 주면 돼? 요거 주면 돼요? 히키 도이언님 이거 주시면 드리면 돼? 근데 님 주면은 하늘이도 줘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거는 10% 두 줄이거든. 어 그죠? 오케이 그럼 하늘이는 뭐 줘야 돼? 어 하늘이는 대장이 아니잖아. 좀 약한 거 불러줘. 히키가 대장이라며. 아니 아까 히키가 그 대장이라며. 어? 아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고. 네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제가 큐브 돌려드릴게요. 님들 템 인정? 님들 큐브 돌려드리면 되잖아. 그 0 돌릴 템 없으면 그 님 얼굴이라도 돌려드릴게요. 잘생기신. 아니 진짜로. 아니 좀 타협을 하려고 진짜. 그냥 가위 넘는. 아니 그냥 가위 넘는 시 아니 뭔 소리야. 야 아니 가위 넘는 아니 15성 벨트 말이 되는 소리네. 500만원짜린데 사이코네? 아니 500만원짜리 여기 이 친구가 지금 달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 정신 이상한 거지. 아니 그러면은 큐브 돌려줄게. 나 방송하잖아. 먹고 안 튀어. 그냥 내가 돌릴 테니까 큐브 살 돈 없지 않아? 아니 좋은 기회일 텐데. 어 불교 20세씩 돌리라고. 아니 20세씩 얼마 20만원이야. 어? 여러분 잠시만요. 야, 네 유튜브만 얼마 들어오냐? 나 유튜브 수익 없는데? 빵원. 아니 진짜야. 나 유튜브 수익 창출 안 돼 있어. 다시 보기 서비스야 지금은. 아 진짜라니까? 광고 안 떠.
여러분들 제 유튜브 광고 떠요? 안 떠요. 아 진짜라니까. 네가 유튜브 들어가 봐. 광고가 떠야 내가 돈을 버는 건데 광고 그거 아직 안 해놨어. 아 잠깐만 여러분들. 그러면은 합의를 하자. 합의를 하자. 아 지금 안 뜨긴 안 뜨는데 나중에는 뜨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방송도 일단 메이플 자체가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안 떠요. 예, 지금은 안 뜨게 해놨고. 근데 지금까지 아니 합의 했잖아. 예전에 A사에 큐템이라고 줬잖아 너네. 아 아니 넌 메이플을 접었으니까 끊었지. 히키 너 말고 하늘이. 아 너네 진짜 저거 그러면 IQ 따서 형비 간다. 아 형이 좋은 말로 할 때 맞기 싫으면 적당히 하자. 아 너무하네 진짜. 야 형 형 진짜 싸움 잘한다. 어? 복싱 29년차. 아니 진짜 장난치지 말고 돈적으로 말고 다른 거 없냐? 다른 거 합의할 거 없어? 내가 관심을 줄게 관심을. 여러분 팡이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이 그 나도 이거 지금 왜, 나도 이러기 싫어. 나도 지금 빨리 뭐 새로운 직업도 키워보고 싶고 하는데 일단 팀버그들이 지금 4명이 있어요. 제가 아예 그냥 비로그인으로 들어가도 튕기는 그 실정이라. 아니 돈 말고 없냐고. 돈 말고 팀버그 하지마. 팡이님 팀버그가 뭐예요? 그니까 제가 효과음을 틀어드리면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 안 튕기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했는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막 주문서 같은 거 막 엄청 바르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없네요. 지금 이 친구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따가 막 게임 하려고 그러면은 튕길 거예요 아마. 오! 어, 들었죠? 전기톱 소리. 이게 그 전기톱 팅버그라고. 아, 사실은 주문서 터지는 소리 겹친 거예요. 1초에 한 300번? 네, 주문서 터지는 소리가 겹친 건데, 그거를 300번이나 쏴버려요. 그래서 렉 걸려서 튕기는 거예요. 예. 네. 이게 뭐, 정말 문제 있는 팅버그예요, 이게. 지금 전기톱 팅버그라고. 아, 소리가 전기톱 닮아가지고. 니 리리네 집에서 처박혀서 방송해봤자 며칠을 갈 것 같냐. 야 육성 안 하면 여기서도 할 수 있지. 내 육성을 못하니까 하는 소리야. 그럼 야 나 방송 쉬면서 집에서만 살았어. 내가 여기서만 못할 것 같아? 내가 여기서만 못할 것 같아?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네 그거 오해야. 어. 나 여기서만 방송할 수 있어. 아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나 자쿰 한 번만 자꾸 올게. 기다려. 다시 초대야. 다시 합의 보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자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템을 지금 다른 캐릭에서 안 옮겨가지고 뭐 데미지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수공이 많이 낮아졌네. 템을 안 껴가지고. 기다려봐요. 아 여기 그래도 이거 끼면은 그래도 이거 끼면 돼요. 아, 예. 지금 템을 좀 많이 안 꼈죠. 아 메이플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정신이 없네. 어 템 저 정도 꼈는데 어우 이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여러분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데미지는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야 이거 보스창 뭐냐 얘들아. 아 피에 있구나. 카오스 자쿰 어딨지? 야 카쿰 어딨지? 아 밑에서 하는 거구나. 갑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새로 오시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시면 어서 오시고요. 예 네,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우리 즐겨찾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니다. 탈퇴하기. 자 갈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는 도중에도 이렇게 튕길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조심해야 돼요.
카우스 자쿠. 컴퓨터 좋아도 튕기나요? 저 컴퓨터 지금 최고급 사양인데 튕겨요. 나도 어이가 없는 거지. 카쿠 많이 세졌어요? 아 진짜요? 어, 야 카쿠미 바뀌었네? 야 아유 죄송해요. 그럼 얼마나 세졌는데 여러분들? 예전으로 따지면은 뭐 카오스 핑크빈 뭐 그 정도로 세졌어요? 아 매기냥 좀 그만해 그만. 아 여러분 이 매기냥이라고 얘 진짜 얘가 뭐 하는 애냐면 3년 전부터 계속 친추해요 쟤는. 아 뭐 방송만 키면은. 아 잠깐만요. 하메급 하드메그로스급이라고? 어, 야 바뀌었네. 여러분들 지금은 템이 없기 때문에 근데 노말 작품을 가도록 할게요. 채널 바꿔야 돼요. 라이팅보그 때문에. 자, 새로 나왔습니다. 팡이 방송에 이상한 애들 많네요. 그러니까 내가 워낙 메이플 방송을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스카니아 서버도 유저가 많이 는 거예요. 예, 진짜로 많이 그래서 더 이상한 애들도 많아졌고. 예, 기다려봐요. 아 일단 제 캐릭터가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템이 없어요. 템이 없어가지고 아 뭐 씨 오랜만에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예. 오 야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야 이거 템이 너무 빠지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지금 키보드도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안 한 지 6개월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야 점프키도 방금 알았어요. 점프키도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자 기다려봐요. 오빠 왜 만저님이 팡이 A사 뒤통수 치고 쿠 망하게 하고 어 다 내 탓이야. 잠깐만요. 초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방송하는 사람이 플랫폼에 자유도 없습니까? 자 기다려봐요. 이 친구랑 그님 방금 저한테 뭐라 하셨죠? 그 자 이분도 지금 저한테 뭐라 하시는데 두 분 다 뭐라 하시는데 저희님 조용히 해봐요. 이 말을 이기시면 제가 문상 말은 드릴게요. 오케이? 아이 수상자원은 누구야? 야 수상자원 나가봐. 아이 자원아 나가봐. 나가봐. 자 오빠 원장님 폭질님과 그 싸우셔서 이기면 제가 문사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3, 2, 1, 갑니다. 파이트! 예? 오삐룡이 얘 뭔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얘네들이 말하는 게 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우 야 메이플 이상한 애들이 많아. 자 기다려봐요. 아 구TV 사장 잠시만요. 아유 조심해야 돼요. 예 한때 같이 했던 그 파트너 그 대표님으로서 제가 그 메이플 그때 쿠때 진짜로 쿠TV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매소를 100억 이상 주셨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예예. 예, 오랜만이요, 사장님. 어디 갔냐? 아, 저 다음 번 왔습니다. 뭔 소리야, 건물이 사라졌는데. 망했지. 사기치시네. 연설해, 마세요. 예. 네,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아, 이상한 사람들 많네. 야, 나 육성하고 싶은데. 아, 육성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이디 S급 없어요. 아, 원펀맨. 너가 비벤, 야, 윈펀맨. 원, 아, 뭐지? 야, 원펀맨 주인공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타케시마? 그 원펀맨, 야, 윈펀맨 어제 그 들어왔었는데 어디 갔냐? 아, 사이타마. 어제 윈펀맨님 안 계시네. 아, 이 원펀맨님이 안 계시네. 아, 사이타마팡이야? 아, 잠깐만요. 아, 저희, 그, 원펀맨, 아, 이분이 그, 아우, 그, 아, 유명하신 분이야. 안녕하세요, 유니님. 예, 다름이 아니라, 한 방에 펀치로 쥐어버리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요. 가능한가요? 네, 초대할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하, 저런 분이야. 아니, 아, 아니, 잠시만요. 아, 너무하시네. 뭐, 아, 한 방에 죽이는 거 아니었어요? 아이, 너무하시네. 저, 아, 저, 사이타마방님. 아이, 잠깐만. 아이, 사이타마님. 아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 너무하시네. 님, 이거 히어로 아니에요. 에? S클래스, 가시겠어요? 그러다 언제 가요, S클래스? 어? 서열 올리셔야지. 무슨 히어로가 그래. 아, 팀목이 넣었어요? 아, 너무하시네. 아, 저... 아, 너무하시네, 진짜로. 이 형님, 어? 아유, 극혐이구만. 아유. 자, 그러면은, 아니, 무슨, 여러분, 가짜야. 어, 윈펀맨이라고, 진짜 원펀맨님 있는데. 아, 그분이 안 계시네. 아, 가수님. 아, 다음번 사장님 또 오셨네. 아유, 이분 그 어제도 오신 분인데. 아니, 무슨, 아, 저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캐릭터가 아니에요. 뭔가 좀 되게 고급스러웠는데, 캐릭터가. 아이, 잠깐만요. 예, 초대를 하니까 또 긴말이 많이 와요. 따이따마에요? 아, 이게, 진짜로, 그, 되게, 그 윈터맨님 안 오시나. 지금 방송 안 보시네. 아, 자, 기다려봐요. 어, 초대, 짜장. 아, 우리 투 시비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팟국가 한번 틀어주세요 하는데 지금 제가 게임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팟국가 틀어줘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틀어버리면은 잘 보시고 있던 분들이 진행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뭐 들어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팀버거들이랑 합의를 해야 돼요. 누구야? 아이, 그거는 좀 초대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그건 초대하기가 좀 그렇고. 그니까, 많은 분들이 그, 서, 땡땡님이 귀머리 왔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좀, 예의가, 그래도 전에 있던 곳인데,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좀 아니고, 아, 그런 걸로는 장난치기 좀 그렇고. 야, 정록이 접었나? 여러분, 정록이 접었어요, 정록이? 그리고 정록이 없네. 일단은 뭐 존슨팸, 우리 그 사랑스러운 존슨팸들한테 아, 해결 방안을 한번 물어보죠. 아, 뭐 의견을 들어보죠. 야, 팀버그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 입장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자. 너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아, 나도 미치겠어 지금. 몰라. 그래? 어, 그럼 나가봐. 첫하나. 어, 철판이 없어? 하하이, 흑보야. 나 흑보는 좀 인성이 좋은 친구라 이 친구는 좀 해결 방안을 좀 말해줄 것 같아요. 야, 도움되는 사람이 없냐, 어? 하하, 그러면은 아, 스틸범인데, 아, 수산자원. 아, 수상자원. 아, 수상자원이라고, 아, 얼마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 갔다 보니까 말이 혼나왔어요. 자원아, 너는 스틸범이잖아.
팀버그랑 별개잖아. 니가 뭐 아니야. 야, 너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야, 도영이 나가봐. 옛날에 있잖아. 니가 스틸범이 된 별개, 별개예요? 아, 죄송합니다. 된 스틸범이 된, 알겠어요, 여러분들. 스틸범이 된 이유가 내가 너한테 그 무자본 컨텐츠 돕기에서 장난쳐서 그래? 아, 여러분들, 제 옛날에 그 무자본 돕기라고 그냥 일반 유저들 막 도와주는 컨텐츠를 했었는데 제가 저는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계속 입을 털거든요. 아, 얘 개구나. 아, 그 영상 보면 되게 웃긴데. 여러분, 제가 그런 녹방도 틀어드리고 싶은데. 아, 그래서 스티브 된 거구나, 얘가. 야, 근데 너는 스티브이잖아. 너도 악이지만 좀 덜한 악이고, 그 팀버그는 좀 심한 악이고, 스티브 정이라고? 아, 이상 소리. 아무튼간에 팀버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뭔 소리야 이거? 팀버그 저랑 아, 끼리끼리 노는구나. 아, 자원아, 형이 메이플 원 안 할 땐 항상 어? 그 집에서 가끔 켰을 땐 형님 사랑해요, 다시 해주세요 그랬잖아. 안 그랬어? 스샷 찍었는데? 아니, 이 친구들은 근데 좀 착해요. 예. 지금 꼬시다고? 근데 형이 오랜만에 왔는데 또 사라지면 스틸 한 번도 못 해보고 마음 아프지? 그렇지? 스틸 한번 해봐야지, 오랜만에. 그럼 형이 팀버그를 안 당해야 스틸을 하겠지. 팀버그 진창이라며. 하늘이 초대해줄게.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하누라, 진짜 팀버그 안 쓰면 안 돼? 나도 신직업 한번 키워보자. 아, 너네 둘 때문에 이게 뭐야, 복귀 날부터. 그러니까 합의를 왜 긍정적으로 하자 그래. 야, 내가 너네가 팀버그 하는 건데 그걸 합의해주면 내 팬들이, 어, 팬분들께서, 어? 좋아하겠냐? 나도 싫어질걸? 아,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라 내가 너네한테 돈을 줘. 솔직히 줄 수 있어. 클라스가 있으니까 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내 팬들도 싫어한다고. 에헤. 그리고 돈 주면 안 하겠냐? 그럼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너네를 못 믿으니까 신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서 돈을 줄게. 현거래. 아, 실제로 만나서 그 거래하는 건 현거래? 뭐 그런 건가요? 아, 그럼 실제로 만나서 형이, 어, 실제로 아, 실제로 만나서 줄게. 아, 진짜. 그러면은 형이 진짜 합의할 생각이 있어. 아, 현거래가 아니고 직거래. 어, 직거래. 아, 현거래가 아니고 현실거래가 현거래인 줄 알았어요. 직거래. 오케이? 그럼 실제로 만나서 그냥 뒷목 잡고 끌고 가는 거 아님. 아, 그런 짓 안 해. 어, 경찰서에서 보자 그럼. 그럼 경찰서 앞에서. 그러면 형이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 네, 아이 진짜. 아, 형이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진짜로. 아, 너네 장난치지 말고. 야, 그때 경찰서 갔었어.
근데 너네가 안 나온 거야. 아니, 실제로 만나서 줄게. 아, 실제로 만나서 줄게. 뭔 영장? 실제로 만나서 준다고. 고소? 아니, 고소했는데, 안 돼, 안 돼. 혼자라서, 개인이라. 아, 개인은 안 돼. 근데, 단체에선 돼. 돼. 단체에선 돼. 돼, 돼. 된다니까? 아, 된다니까, 단체에선 되지. 너네, 야, 너네 이거, 어떻게 보면, 어? 내 일인데 방해하는 거잖아. 영업방지 이게, 어?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형님, 매수 20억 주면 돼? 대신, 20억 있지. 어, 20억 있지. 기다려봐. 야, 이거 형이 진짜로 아끼는 건데. 이거, 그, 희귀템이거든, 이거? 이거 못 구하는 거야, 이거, 이거. 이게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장식이야. 어, 나무 장식인데, 요거 숫자 3개 준다. 형이 진짜 아끼는 거야. 이거는 진짜, 네, 나와 함께 한 5년 동안, 함께 한, 아이템이야. 아, 루나 있어? 아이, 희 너무하네, 어. 아, 아 근데 장난치지 말고 너네 하지 말자. 팀버그 알겠지? 아 오랜만에 유저분들 만나러 갈게. 부탁이야. 아 진짜 하지 말자. 진짜 너네를 믿어. I believe. 난 너네를 믿어. 하늘아 믿는다. 멈췄어. 여러분, 근데요, 내가 이거 들은 건데, 팀버그를 당하잖아요? 아, 이거를 강제 종료 안 시키고, 가만히 놔두면 풀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좀만 기다려보죠? 풀린대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핵을 쓸 때, 핵을 멈추면 풀린대요.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소리가 안 꺼져요. 시스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소리가 좀 많이 큰가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됐죠? 아 미안해요. 풀리면은 보죠 다시. 아 우리 100개 고맙습니다. 우리 2W님 아 고맙습니다. 어 풀리나 안 풀리나 보자 한번. 아이씨 이거 힘드네. 풀리나 안 풀리나 봅시다. 기다려봐요. 아 이거 너무하네. 그래서 팀버그 했는데 여러분 안 풀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됐어. 보여요 방송화면? 네 미치겠네 진짜. 하, 이거 미치겠네 진짜. 잠깐만요. 아 나를 끄고 다시 한번 킬게요. 아 형님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죄송하고요. 아, 제가 미안하고요.
아, 좀 다시 돌아갈게요. 튕기지 마요. 아이고 윤윤님께서 1억 감사드립니다. 야, 윤윤님 고맙습니다. 1억. 아, 1억 선물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아, 잘 쓸게요. 1억. 아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1억 감사합니다. 아유. 형 고소 방송이에요. 아, 이게 제가 고소를 해봤어요. 팅버그들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나 3년 동안 당했는데 안 해보진 않았는데. 와, 우리 부용님이 1억도 감사드립니다. 에이, 그게 1억이래요. 예. 아유, 우리 코센세님 우리 100만원 감사드리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야. 여러분 기다려봐요. 아이고. 이게 여러분들 재방송, 아니 그러니까 다음 팟을 저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다음 팟은 100개를 1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예의고, 1000개를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예의고, 만개를 1억으로 하는 게 예의고, 10만개를 10억이라고 하는 게 예의라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잠시만요. 아, 제가 가려야 되네. 잠깐만요. 뭐, 몰라요. 그렇대요. 아, 아니에요? 그냥 개수로 얘기도 돼요? 헷갈려가지고. 아,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나는, 그 뭐야, 나는 그러면은 그, 아,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아, 그래요? 여러분 기다려봐요. 자, 저 팅버그님들 진짜 하지 마시고요, 진짜. 아, 너무하신 거 아닌가? 팅버그님들, 내가 귀여운 캐릭터로 올 테니까, 이거, 이 캐릭터 보면은, 진짜 못할 거예요. 예. 아, 이 캐릭터 보면은, 어, 이 캐릭터한테는 절대로 팅버그를 못 쓰겠다.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물개예요. 예, 물개예요. 예, 물개입니다. 아, 이거 귀여운데. 설마 얘도 공격하겠어요? 야, 아, 설마. 에이, 그, 하지 마요, 진짜. 아, 귀엽잖아. 어, 물개인데. 에이, 초보자 캐릭이에요. 노블레스. 스킬이 없어요. 에, 노블레스. 초보자 레벨 135. 이 초보자 템인데. 여러분, 제 초보자 템들이에요. 에, 이런 거. 뭐, 꼬리. 뭐, 노가다 목장갑. 기가 막히죠. 에,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초보자 템. 이 도미네이터가 왜 여기 있지? 형님들, 팅버그님들, 저의 여태 못난 너그로, 아, 못난 짓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들. 진짜로 저도 방송 되게 오랜만에 다음 팟에서 메이플 방송 정말 야심차게 돌아왔습니다. 자, 제 부탁을 간절히 좀 받아주시옵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진짜로 제가 이렇게 무릎까지 딱 꿇었으니까, 형님들. 진짜 석고대제급으로 저 진짜 양말까지 벗고 끌었습니다. 진짜 설마 이랬는데도 그러시면 진짜 남자가 아닌 겁니다, 형님들. 진짜로 진짜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이걸 무시하시면 형님들 진짜 이건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딱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으면은 어? 받아주셔야죠, 그죠? 19 채널 가면 뭔데요? 아, 기다려봐요. 아이고. 19 채널은 왜?
아, 자유시장 식구 채널 청소하라고? 그 옛날에 내가 많이 했었는데. 아,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좀 나쁜 놈이잖아요. 에이, 어떻게 일부러 그래요? 여러분, 오랜만에 메이플 들어왔으니까 또 아이템이 필요하니까, 아, 우리 고장강 하나 우리 좀 사러 갈까요? 예. 예, 고장강 하나 좀 사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고장강 하나 사러 갑시다. 자, 고장강 하나 사러 갑시다. 예. 자, 일단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아, 오랜만에 우리 고장강 하나 딱 사러 갑시다. 아유, 일부러 그러면 안 되죠. 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고장강 한번 사러 갑시다. 자, 오랜만에 소울마스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여기 매소 좀 있을 거예요. 네. 에이, 이거 있을 것 같아요. 아, 매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이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 야, 왜 안 튕겨? 왜?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왜 안 튕겨? 안 튕겨! 아, 뭐야? 뭐지? 아, 이미 시작을 한 건가? 야, 식구 서버를 안 되나? 야, 식구 채널 안 되나 본데? 야, 식구 안 되나 봐! 아, 식구 서버는 어? 야, 뭐지? 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아, 저기요 니키 형님, 짬뚱 잡아왔습니다 형님. 감히 히키 형님을 사칭하고 있네. 어? 야, 이게 뭐지? 초대 안 되냐? 야, 안 튕기는데? 여기 사람이 많아서 안 돼요? 기다려봐. 이게 효과음악을 켜놔야 팀버그 쓰는지 아니까. 장사꾼들이 팀뷰어를 쓴다고요? 팀뷰어가 뭐예요? 왜? 아, 효과음 좀 줄일까요? 잠깐만요. 팀뷰어요? 야, 팀뷰어가 뭐야? 아, 팀버그를 막아요? 특정 효과 막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한테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이게 안 튕긴다고요?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들어봐요. 자기한테만 아니야? 왜 내가 막히는 거지? 저는 그거 자기만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화면에 안 보여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맵이라고? 이거! 잠시만요, 하누리한테 한번 물어볼까? 여기 효과음 좀 시끄럽죠? 팀버그 쓰는지 안 쓰는지 보려면은 그게 좀 편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하늘 형님! 왜 식구 서버를 못 튕기는 거예요? 나 앞으로 그럼 컨텐츠 식구 서버에서 하면 되는 거야? 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저 하늘 형! 하늘 형! 이 초대를 안 받으시는데, 어? 형님, 왜 식구 수업 자신은 못 튕기세요? 예, 튕겨보세요. 별거 없으시네요, 형님. 여태 안 튕긴 척 소리가 났는데요. 아, 형님, 그런 뜻이 아니라, 형님.
방송이니까 장난치는 거 형님. 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 방송이잖아요. 형님 너무하시네 형님. 아유. 뽑기라고 유고를 했어요. 아니, 형님 왜 19서버는 못 튕기세요? 여친?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아 아까 제가 무릎 꿇어서 봐준 거구나.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아 제가 아, 멈췄어요. 아 방금 멈췄었는데 다시 풀렸어요. 아 형님 초대받아봐요. 야 안 튕겼네? 야 19서버는 사람이 많아서 얘네들도 렉 걸리나? 그래서 제대로 못 쓰는 건가? 좀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얘네들도 렉 걸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저 패킷 쏟아붓는 게 뭐 반으로 반밖에 안 된다든지 어? 그런 것 같은데. 아예 팀뷰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 팀뷰어는 아닌 것 같고 오. 메이플 게임 잘 돌아갑니다. 오, 야, 또 풀렸어. 야, 근데 이게 자꾸 풀렸다가 됐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렉이 걸리긴 걸리네요. 이렇게는 방송 못하지. 또 멈췄네요. 여러분들 LOL은 팅버그 안 나오나요? 아 왜 메이플만 팅버그 있는 거야? 방송 못하게. 아이 너무하네. 아이고 극혐이구만. 아유. 아이스 아이스. 자 저희 팅버그님 오케이 그러면은 저랑 내기라 하시죠 형님. 네, 방금 또 튕겼는데, 저희 하늘이랑 우리 도희야, 형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 너네가 뭐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그러는 거 이해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팀보고들이 급식충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얘네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아, 3년 전부터 저랬는데, 3년 전만 해도 18살, 19살 이랬어요. 예, 네, 지금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저러는 거니까, 아이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나이 먹고 저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잘 해보죠. 성인이니까 아 얘기를 좀 잘 해보죠. 뭐 얘기 잘 하면은 뭐 될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기존에 있던 관리자분들 AD분들 제가 아직 다 못 올려드렸는데 그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이따가 아이고 아 이거 캠으로 해놔야 되겠다. 잠깐만 여러분들 아 이게 근데 매번 튕기면은 UOTP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 로그인 절대 안 하거든요. 해킹이 더 심해서. 아, 일단은 여러분들 좀, 여러분, 다음 판, 뭐, 바지 벗으면 안 되죠? 그죠? 그, 캐릭터는 상관없죠? 그 바지 벗은 캐릭터 있는데. 예, 그, 상관없죠? 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 기다려봐요. 아 이거 상관없잖아. 에 바지를 살짝 내리는 캐릭터인데 야하진 않아요. 메이플이니까. 기다려봐요. 에 이거 봐요. 진짜로 바지 벗은 캐릭터예요. 아 우리 100개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100만원 고마워요.
차장님. 일단 여러분 여기도 안 튕기는 곳이에요. 자, 메이플이 총 안 튕기는 곳이 그냥 일반 맵에서는 여기랑 리엔 그 리나의 집인가? 뭐 거긴데. 하, 진짜 힘드네. 하. 자, 기다려 봐요. 초대. 아, 하늘이 기어. 그리고 히키 도이요. 형님들 진짜. 아,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그 형님들 꼬붕입니다. 시켜봐 주십시오. 제가 합의점을 찾아왔습니다, 형님들. 제가 꼬붕이 되겠습니다. 돈 합의 대신. 네, 시키는 거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송하다가 뭐 육성하다가 뭐 시키시면 바로 달려가고. 아, 나 인성. 와, 인성 최상급이네. 아니 무슨 돈으로 합의해달래. 미쳤나봐. 아니 근데 그래, 야 마지막 물어보자. 솔직히 돈은 너네가 입장 바꿔봐도 이건 완전 협박이야. 공갈 협박. 그니까 금전적으로는 좀 아니고 큐브는 돈보다 소중한 존재인데 그 뭐야 큐브가 돈보다 높아. 근데 어떻게 더 좋은 걸 줘요. 아니, 아니 너무 심하네. 와. 아니 현금 안 되고 그냥 다른 걸로 어? 다른 걸로 합의를 보자고. 나도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건데 다른 거 제시해봐. 자동차 준다고 했잖아. 자동차 줄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 너네가 아니 너희가 지금 그 이 자동차의 매력을 못 느껴서 그래. 내가 보여줄게 다시. 아우, 이 친구들이 지금 내가 그 자동차를 하나 샀거든요. 이 매력을 못 느끼네. 아우,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잘 봐 너네.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귀엽거든요. 이거 잘 봐. 이 자동차가 어? 이 자동차가 있어요. 다시 한번 봐. 야, 변신한다니까 이게. 아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변신을 해요. 조카가 가지고 있는 거 형이 가지고 있네요. 아 이거 제가 친척 동생이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선물로 사줬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사주다 보니까 내가 그 친척 동생한테 이거 한 일곱 여덟 개 사줬어요. 걔가 없다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다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그래서 사줬어요. 제가 사줬는데 나도 하나 갖고 싶더라고. 막 변신한다 그래가지고 샀죠 저도. 나이 26살인데요 저기 말은 제대로 하세요. 26살이고 그러면 진짜 제 자동차 드려요? 제 형님들 제 자동차 드리면 돼요? 아 진짜로? 네. 아 람보르기니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안되고 그 카트라이더 들어오세요. 자동차 드릴게요. 람보르기니. 아 정 받고 싶으면. 아 파이님 차 없잖아요. 저 차 있어요. 산지 몇 개월 됐어요? 쉴 때 드라이브 하고 싶어서 찾았어요. 내가 안 쓸게. 아 너무하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나도 이제 지치거든? 너네도 지치지? 나는 오늘 메이플을 못한다면 그냥 다른 게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래도 좋아? 아 진심으로 묻는 거야.
생각 한 번 더 해. 진짜 조심해야 될 거야. 형이 아까 말했지? IQ 따서 햄핑한다고. 너네 조심해. 난 분명 재밌었어? 그럼 하지마. 어? 팅보 하지마라. 판이님 IP예요. 바보예요? 나도 알아요. 장난친거예요. 아이, 시청자분들, 그, 수준이 좀, 아유, 드립인데, 어. 아니, 근데 진짜, 얘들아, 팀보 하지 말자. 아, 그럼, 내가 진심으로, 아, 오케이, 조용.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마디 할게. 장난 다 떼고, 오케이? 장난 다 떼고. 아니, 장난 다 떼고 한마디 할게. 솔직히, 야, 형도, 방송이 일이고, 어? 나도 매번 이러면 방송을 못하잖아. 난 이게 일인데, 어? 스트레스 받잖아. 너네 생각을 해봐. 너네가 나중에 일을 해. 근데 일이 방해가 돼. 하지 말라고? 그럼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막아라는 소리네? 난 그렇게밖에 안 들려. 내가 메이플 방송하는 사람이잖아. 주 컨텐츠가 그건데. 너네 삼성 가서 영화 만들려고 할 사람들이네. 어? 롯데 가서 허니버터칩 만들라고. 어? 뭔 소리야 임마. 주제가 다르잖아. 나는 메이플 방송하는 사람이고. 판이 너였으면 그냥 템 주고. 아, 뭔 소리야. 내가 너네한테 뭘 믿고 템을 줘. 그러니까 만나면은 형이 진짜 준다고 한 거잖아. 원펀맨! 부탁해요 원펀맨! 우리 애기여로! 들어와봐요. 가라! 아, 나 미치겠네 진짜. 팡이야, 다른 서버 가서 게임하자. 얘는 다른 서버 가도 따라와요. 오른쪽 위에 하늘이 귀여워. 기본 캐릭터 안 보이세요? 신고 아니면 답 없음. 저런 할 짓거리 없이. 그래, 아니, 진지하게 말할게. 난 소속되어 있고, 너네 진짜 큰일 난다고 했는데, 나 오늘 너네랑 합의 본 거, 너네랑 진짜 마지막 기회 주려고 방송한 거야. 아, 너네 처리, 아, 들어봐. 너네 처리해준다는 거, 내가 한 번 더 말해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방송한 거라고.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내가 나 진짜, 상관없지? 대신 라이브로 트세, 뭔 말이야? 홍대 사거리에서 나체로 거미 춤추라고? 야, 진짜 난 너네한테 기회 주려고 오늘 메이플 방송 들어와서
너네랑 대화한 거야. 아, 그럼 계속 쓴다는 소리지? 그냥 난 기회 주는 거야. 아, 그냥 다 필요 없고. 일단 여러분들, 자, 일단 메이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녹화를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